That's what it's all about. 27살 여자입니다. 친한 친구가 자꾸 제 스타일을 지적해서 너무 스트레스예요. 저는 옷을 좀 알록달록하게 입는 편인데 테니스 스커트 입었더니 야, 어려 보이고 싶냐? 그런 건 20살 애들이나 입는 거야 라면서 지적하더라고요. 그뿐만 아니라 팔뚝살 있으니 나시티 입지 마라, 너무 웜톤이라 핑크 립스틱 안 어울려 라고 하는 것마다 핀잔을 줍니다. 얼마 전 제가 탈색을 했는데 25살 넘어서 누가 탈색하냐 라며 완전 민망하게 합니다. 37인데 탈색 뭐라 반박하고 싶은데 제가 말빨이 약해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나도 그 스커트 입었다. 작년까지도. 참나, 나 이거 보고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. 근데 당장 내일 입을 거야 진짜. 나도 봐. 머리 짧을 때 머리 좀 길러라, 화장을 좀 줄여라. 그게 술이야? 줄이게? 술도 못 줄이는데 화장을 감히 어떻게 줄여. 근데 그런 얘기 또 많이 듣지. 특히나 20대, 30대 여자 이렇게 신경 좀 쓰고 다녀라, 이런 거 입고 알고 블라우스 좀 입어라. 근데 막상 나는 머리가 줄기면 좀 기르고 싶어서 기르고 있는데 어디 사진 올리잖아? 짧을 때가 나 죽어버려 진짜.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렇게 베베꼬인 거야? 1편 언러드는 화장을 하면 했다 뭐라 그래? 줄이면 줄였다 뭐라 그래? 또 안 하면. 이거는 버릇적인 거 같아.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.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긴 해요. 내가 이걸 못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실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과자가 묻었어. 이렇게 내가 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부분인 건데 뒷짐 이렇게 지고 그냥 야, 너 그 옷은 좀 촌스러워. 나이 들어 보여. 하나도 해결책이 없잖아. 진짜 뭐라도 진짜 하나 이렇게 사다 주면서 이게 너의 색깔이야 이런다든지. 이러면은 한번 고마워서라도 시도해보지. 이것이 좋은 친구인 거지.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친구야, 너에게 중요한 건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.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서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. 속 시원하게. 너 어려 보이려고 입은 거야? 어려 보이려고 입은 거야. 촌스러워. 나 좀 촌스러운 컨셉이야. 25살 넘어서 누가 탈색하냐? 내가. 이런 사람한테 당하지 못하는 게, 예전에 미류 씨가 진짜 한여름에 어그부츠 너무 당당하게 신고 다니길래 너 안 더워? 했는데 패션이야. LA에선 다 이러고 다녀. 그러면은 진짜 할 말이 없어. 한국인데? 이런 거에 어색하다면 그냥 태그를 해. 이거? 이거 태그를 해. 그 태그 당하신 친구는 이게 진짜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건지는 다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좀 자중해 주시길 바랄게요. 되게 좋게 얘기하네. 그런가? 니나 잘해!